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과 미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지불식 간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 안에 예기치 않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다 예비된 사람들이고 또 예정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지각이 밝지 못하고 어두워서 세상의 흐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늘 이렇게 사이클을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추고 있으면 즉 말씀 앞에 깨어있고 성령에 민감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이클을 가고 같은 궤도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계속 쓰임받다 보면 그 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비하심이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 살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특별한 리그 어떤 리그에 가면 그 어떤 특별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 채로 걸러져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는 쓰임받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도 그러했습니다 블레셋에서 기랏 예아림으로 거쳐 벳세메스로부터 기앗 예아림 그리고 결국은 오베데돔의 집까지 법궤가 이어져 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복음의 일도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 그 복음의 사명 앞에 맑게 깨어있는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걸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걸러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 그들이 그냥 1대1 경쟁률로 거저 먹듯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들에 널렸고 그냥 주우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침에 깨어있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힘들어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또 기도로 양식을 삼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거둬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곳간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칭찬받는 추수하고 결실하는 농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뭐 왕이 되고 세상에서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잔치를 누구의 이름으로 벌렸느냐에 따라서 공급되는 게 다릅니다. 높은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잔치를 배설했으면 누가 그 일을 수행하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집을 복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사이클이 맞고 또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마음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도 뭐 이렇게 허술한 데가 많으니까 우리는 어떤 점에서 그보다 얼마나 훨 나은가. 그런데 훨 낫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 우리 큐티 본문으로는 지금 그 다음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백지 수표를 주시고 그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 대신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영적인 예민함을 죄에 대한 굉장히 높은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볼 때 다윗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덕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으로 그리고 깨어있음으로 또 그 발걸음을 거기에다가 철저하게 맞추고 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충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깨에다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은 어느새 다윗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가는데 배 에봇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의 온 족속이 힘을 다하여 그때 춤을 추었습니다. 이 다윗의 춤을 두고 이교적인 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왕이라고 해봐야 뭐 사울하고 다윗 둘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었다. 그 벳세베스의 그 화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의 화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억됩니다. 또 웃사의 죽음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서의 그 일들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소문이 많이 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짐짝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의 앞에서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서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교적인 춤 일리는 없습니다. 주석가들 중에는 그런 시각으로, 그런 영향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슨 이교적인 춤을 그 앞에서 추겠습니까? 블레셋에 가서 좀 살았고 거기서 금방 춤을 배워가지고 와서 하필이면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 배운 춤을, 무슨 라틴 댄스도 아니고, 그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배 에봇을 입고 있는데 옷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4장에서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걷지 못하는 사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든 신유 사역자들이 그 이후로 외치게 된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치유받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면서 그 모습이 춤을 추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 춤추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깨가 처지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심란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신나고 또 마음이 업되고 또 춤을 추는 그런 심정이 되신다면 건강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겁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건강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정말 들썩들썩하게 하고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쁨과 하시는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창으로 그 모습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창밖의 여자, 왜 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고 심중에 업신 여겼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 한 덩이 굉장한 거죠. 굉장히 많이 모였을 텐데 오베데돔의 집에 가기 전에 법궤를 배우기 위해서 3만 명 군사를 동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이제 예루살렘 온 백성이 동원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루살렘 성의 일종의 낙성식과도 같은 거였는데 그때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을 축복하러 다윗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한마디 얘기를 하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일 듣기 싫어했던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폄하하는 사울의 업신 여기는 표현인데 오늘 이 사무엘서 기자는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몰락한 집안, 하나님의 은총에서 폐해진 사람, 그 사울의 딸이라고 미갈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미갈에게 복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미갈도 아버지에게 존중받지 못했고 또 그 아버지에 의해서 다윗과의 신혼의 꿈이 깨졌고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 생활을 또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찾아오죠. 인간적인 정리로 본다면 미갈의 인생도 참으로 서글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팅값일 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또 다른 부르심과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할머니들, 어머니들 역시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미갈은 굉장히 호사스러운 것입니다. 공주로 태어나고 또 나중에 다시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어찌 그렇게 만만하겠습니까? 우리들의 할머니들, 어머니들 대우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하는 인생을 그러나 해야 될 일과 의무는 가득하고 멍에는 많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또 대우받고 싶은 것, 또 입고 싶은 것 한 번 제대로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하는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들의 인생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기껏해야 새벽기도 가고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세상에. 그러면 그 외에 무슨 영화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저한테 혼날 건 아니고 예, 모진 인생이었다고 말한다면 모질지 않은 인생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세상에 무슨 대단한 인생을 그렇게 꿈꿨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것들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가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역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위성의 점으로 찍기에도 부족한 아주 작은 곳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내가 작지 아니하도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말구유면 어떠리? 여관에 자리가 없으면 어떠리?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미가를 위한 애석한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어머니들과 그 무명의 숱한 기도의 여인들, 한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언제나 밝은 얼굴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잃지 않았던 그 조선의 여성도들을 우리가 추모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낳았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찬송을 배우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했습니다. 자식이 귀엽고 자식이 안쓰럽고 자식이 염려되고 그런 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까 예배 못 드리는 자가 될까를 더 두려워했던 그 조선의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갈과 같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했고 사울이 잘못했고 운명이 잘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는 있었습니다. 사울이 불쌍하다. 아니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초대 왕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됐는데 그곳에서 40년을 다스렸으면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육받을 기회가 없습니까? 쓰임받을 기회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잔치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힘들다면 우리는 뭔가 사이클이 안 맞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비밀 주머니를 여러 개 주셨는데 우리가 열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어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열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들 다 풀러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한 얘기는 몹쓸 얘기입니다. 주말 연속극이라면 사랑과 전쟁이라면 그 얘기보다 100배는 독한 얘기 얼마든지 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뭐예요? 결국은 인간관계니까. 인간관계가 뭐예요? 결국은 서로 얽힌 인과관계일 뿐이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한 것 오늘 내가 한번 얘기해보고 내 인생 내 팔자 한번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소. 그리고 미갈이 그날 쏟아놨다면 다윗 속상했을 거예요. 과거의 여자, 과거의 남자,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를 두고 가끔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거만 있고 미래는 없다. 걱정되는 이야기예요. 과거만 있고 미래는 없다. 아직도 식민지 시절, 아직도 일제시대, 아직도 6.25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가면 그 광화문의 숙소를 종종 잡았었는데요. 그 앞에 일본 대사관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소녀상이 있어요. 뭐 사람도 많고 공사도 있고 막 먼지도 있는데 우리들의 할머니 모습 하나를 그렇게 거기다 세워놓고 그 옆에다가 뭐 텐트같이 해놓고 대학생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길바닥에다가 자리 같은 걸 깔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빈들빈들 있으면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얼마나 이념적으로 필요한지, 나라의 국격을 위해서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들이 얼마나 역사에 대한 아픔과 소중함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도 한참 한참 지났고요. 예, 유럽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국과 프랑스와, 프랑스와 독일이, 네덜란드와 독일이, 네덜란드와 체코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지금도 죽으라고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예, 몇천 년 동안 서로 싸워왔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 지나간 일이죠. 지나간 일이죠. 지금은 유럽이 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서로 물자와 노동력과 자원을 교류하고, 학교도 교류하고, 또 직장도 교류하고, 모든 담을 무너뜨렸잖아요. 더더군다나 복음은 모든 그 은원관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그 모든 은원관계를 넘어서 복음은 그 가운데로 비단길을 놓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타리를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다시 한번 과거에서 노예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매듭에서 벗어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미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보고 착잡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맺힌 한을 가지고 얼굴에 몇 가지 겹이 서린 얼굴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심사가 틀려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오늘은 당신 내 얘기 좀 들어야 돼. 아이고 참 멋지십니다. 내 얘기 좀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계집종 얘기를 끄집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윗은 미갈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가 죽어서, 아 그래 그렇게 보였어요, 미안해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서둘러 말을 닫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옆방으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은 그러나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한 이야기를 받아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레일이 같고 궤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이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집을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로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집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이제 남왕국 유다를 통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다른 혈통이 섞이지 않으면서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 리는 없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타령하지 말고 과거에 매여서 옛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틈만 나면 우리는 옛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심사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우리 안에 미가를 자꾸 드러내고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서서 성전 기운을 이렇게 느낄 때 좋잖아요. 예? 마음이 평안해지죠. 예,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거늘 내가 왜 그렇지 못한 곳에 있었는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사연들과 아픔들을 잊어버리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그러셨던 거죠. 예. 집에 가면 알코올 중독 남편도 있고요. 그때는 뭐 알코올 중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예. 또 뭐를 먹어야 될지 모르는 심란한 아이들 공부를 누구를 언제까지 시켜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한숨을 쉬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도행전을 배우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에 그들이 가슴이 뛰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은 달려가고 그 가운데 담겨주신 주님의 약속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 약속이 흐르고 흘러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자녀와 또 그 자녀 또 그 자녀가 어느 하늘 아래서 살게 될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미갈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같은 허물과 부족함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궤도가 달라요. 궤도가 사울은 미갈은 사울의 집 그 궤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별로 나을 것 없는 다윗은 그러나 다른 궤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멀어져 갈 것입니다.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기구하고 박복한 팔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이제 백지수표가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위대한 메시아니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첫 물꼬를 트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집, 곧 메시아의 뿌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냥 자연적인 길이고요. 그러나 다윗의 집으로부터 이제부터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살다 보니 뒷걸음질 치다 보니 쥐를 잡았다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서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